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네 오늘의 음식들은 여기 있는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와플 기계에 넣어 먹는 거야? 부에머 와플 기계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 왜 먹. 요즘에 유튜브 뭐 먹방 채널이나 뭐 많은 유튜버들 썸네일을 보니까 와플 기계로 뭔가를 만들어 먹는데 정상적인 와플이 아니고 이 안에다가 뭐 계란도 넣었다가 감자도 넣었다가 뭐 빵도 넣었다가 파전도 넣었다가 인절미도 넣었다가 별걸 다 넣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맛이 날지 그렇게 궁금한 음식들은 아니었지만 과연 와플 기계에 음식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먹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와플 기계에 처음으로 들어갈 음식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인절미입니다. 야 이거를 와플 기계에다가 딱 넣고 나니까 진짜 그냥 와플 모양이랑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인절미가 아니라 그냥 와플처럼 보였거든요. 일단 비주얼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였어가지고 꼭 해보고 싶었어요. 기름을 일단 발라주고 자, 인절미를 올려놓고 덮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만하게 지글지글 소리가 들립니다. 아, 또 한국 사람 성격 급해가지고 자 한번 슬쩍 볼까요? 야 이게 You what? 뭐야 이게 실패. 오 이제 모양 나온다. 그래 이게 와플이지. 이게 동영상 속에서는 인절미를 넣고 뚜껑을 닫았다가 뿅 열면은 되게 예쁜 모양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저처럼 초보자분들은 생각보다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분 후 와 냄새가 되게 고소해. 찹쌀이 지글지글 뭔가 누룽지는 냄새랑 또 흡사하고 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란. 이거 완전 성공인 것 같은데? 떡이 부풀어갖고 진짜 와플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거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절미 와플 완성입니다. 좋다. 이거는 근데 썰어 먹는 것도 좋은데 노대로 들어갔고 지금 손이 떨려요. 왜냐면 오늘 아직 밥을 안 먹고 촬영한. 와 환상이다 환상. 와 이거는요 진짜 미친 듯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인절미를 먹는 것처럼 쫄깃쫄깃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삭함을 또 같이 가지고 있고 안에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씹을 때 뭔가 공간이 좀 느껴지는 그런 듯한 느낌. 찰깃빵, 찹쌀 도넛스, 막 치즈볼 그 맛이 나는데 인절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소한 맛까지 추가가 되는데 진짜 미친 와플이다. 이 맛있는 거를 제가 혼자만 먹기는 좀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앞에서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맛있어. 어때? 진짜 맛있다. 그치 맛있지. 그냥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지. 너무 맛있다 그냥. 응 진짜 너무 맛있어. 유과 맛도 나는 것 같아. 안에 공간감이 느껴져서 한과 육아 그런 거 먹을 때 느낌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나 인절미 같은 거 드시다가 남으면은 냉장고에 놓았다가 꼭 이거 해서 드시고 저는 근데 인절미를 일부러 이걸 해먹으려고 살 것 같아.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와플 기계를 이 작은 공간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좀 세팅도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플 기계 안에 삼각김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각김밥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와플 기계 안에다가 또 많이들 넣더라고요. 김이 있는 채로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김을 벗겨서 넣더라고요. 자 이게 참치마요고요. 이게 땡초 참마 김볶음밥? 이래요. 네 티가 나오는데 좀? 커야 맛이지 또. 야 이거 냄새가 여러분 어디 뭐 삼겹살 먹을 때 뭐 감자탕 먹을 때 어디든 마지막 코스 이제 볶음밥을 볶아 먹잖아요. 그 볶음밥을 할 때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이야
자, 이렇게 와플 모양 주먹밥 완성! 야, 이거 볶음밥 할 때 그 후라이팬 밑에 눌러붙은 그 부분들을 겉에가 싹 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와플 삼김. 너무 맛있네요, 이것도. 일단 그 와플 기계가 전체적으로 열을 이렇게 가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면을 바삭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에 이렇게 두꺼운 쪽 안쪽의 내용물은 그냥 우리 삼각김밥 먹을 때처럼 그런 맛이고, 겉에를 바삭바삭하게, 그리고 양념 같은 걸 열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뭉치게 해서 뭔가 모양을 딱 잡아주니까 식감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저는 와플 기계에다 삼각김밥 넣는 것들을 보고, 아유, 저게 뭐 더 맛있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맛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진짜로 몇 곱절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김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볶음밥 느낌이 또 납니다. 후라이팬에다가 한 것 같은 느낌. 맞죠? 그냥 팬으로 그릴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참치 마요도 한번. 아, 이거는 끝났다. 이건 팔아야 된다, 이거. 눌러붙은 그 볶음밥 그거야, 그냥. 너무 맛있지? 안 되겠다, 밥 하나 더 하자. 자, 맛있어져서 뵙겠습니다. 자, 맛있어져서 뵙겠습니다. 어? 이거 모양 망그러졌어. 그래, 촬영 이거 먹어. 맛있는 거 먹을 땐 먹어야지. 뭔가 밥이 쫄깃쫄깃해졌어. 왔다. 이번 거는 완전 누룽지처럼 됐어. 이거 봐봐요, 눌러붙은 부분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좀 오래 가열하면 아예 누룽지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계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신기해. 계란 풀은 물을 이렇게 해서 계란물, 소금, 후추. 조심히. 계란 프라이 할 때 여러분들 막 치고 난리 나잖아요. 이거는 그럴 염려가 없네. 퍽 하는 그게 없어. 자, 계란 후라이가 또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나오네요. 일단 후라이부터 먹어볼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위아래로 열을 받아서 그런지 전자레인지에 계란 후라이에서 드셔본들 계실 거예요. 막 되게 뭔가 부풀어 있는 그런 계란 후라이의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맛은 그냥 계란이니까 그냥 계란 맛이에요. 요 그냥 노란색, 요것도 그냥 계란 맛이겠지 뭐. 그러니까 좀 더 포실포실한 계란의 식감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먹는 것보다 아까 밥을 가져와야 돼. 올려서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자, 이렇게 먹으면은 볶음밥 위에다 그냥 계란 후라이 올려 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식감이 너무 좋아진다, 그치? 자, 이번에 만들 거는요, 해물파전이랑 감자를 얇게 채를 썰었거든요. 요걸로 이제 전튀김? 뭐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로 전을 만들면은 전을 뒤집을 필요가 없겠다. 자, 일단은 해물파전부터. 이야. 와. 야, 이거 단면을 봐야지 이거. 파랑 해물이랑 막 오징어 막 이렇게 보이고. 간장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까지 해먹어봤던 재료들은 그냥 요리에 비해서 색다른 느낌이 좀 강했는데 얘는 그냥 파전이에요.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대신에 만들 때 조금 더 간편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고, 보시면은 해산물도 잘 익었어요. 맛있네.
자, 이거 감자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괜찮다. 바삭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채를 썰어서 감자 튀김과 감자 볶음? 무침 뭐 그런 거에 중간의 식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맛이 다 나.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크루아상이랑 꾸루떡 치즈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아상 제가 생지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로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유행하니까 또 이렇게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지 또 제이제이가. 짜란. 비주얼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꾸루떡은 두 개만 하겠습니다. 짜란. 마지막으로 치즈볼 넣어보겠습니다. 치즈볼. 야, 치즈볼은 진짜 어떨지 기대가 조금 됩니다. 오, 다 터져갖고 치즈가 겉으로 나왔어. 근데 뭔가 된 것 같긴 해요. 블루베리. 자, 먹어봅시다. 요게 이제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는 크로플, 크로와상과 와플의 합성어. 야, 이거는 소리 들어보세요. 와, 원래 크로와상을 먹으면은 겉에는 살짝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안에 폭신폭신해갖고 구름이를 걷는 뭐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다가 몇 곱절 바삭이야. 바삭바삭 하면서 폭신폭신한 느낌은 다 같이 나. 그 바삭바삭함의 정도가 눈에 띄네. 겉에 부분이 바삭하잖아요. 뭐 그런 식감이 좀 납니다. 그냥 크로와상보다 이렇게 해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생크림이랑 블루베리까지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미쳤다. 아, 와플 메이커 괜찮다. 자, 이번엔 꾸루떡 조그만 거. 사실 이것도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되게 바삭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일지. 프라이팬보다 한층 더 바삭해. 과자를 먹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꾸루떡에 그 폭신함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야. 와, 식감이 너무 풍부해지네요. 와플 기계 하나로. 아, 이것도 물론 엄청 맛있긴 한데요. 저는 크와상이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치즈볼. 야, 치즈볼은 진짜 어떨지 기대가 좀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다가 치즈볼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다. 어쩔 수 없는 게 눌리면서 치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치즈가 이 부분에 몰려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고소하면서 치즈의 좀 탄맛이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냥 찹쌀도넛스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아까 인절미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요리, 감자떡 만두랑 불닭볶음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떡 만두가 그렇게 맛있대요. 고기만두 두 개랑 김치만두 두 개. 와, 씨, 맛있겠다. 치즈를 넣더라고요. 체다 치즈도. 맛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와, 미쳤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먹어봅시다. 아, 이거는 가운데 치즈 들어갔는데 찢어볼까요? 이야, 안 늘어나.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불닭볶음면을 끓이다가 물을 너무 많이 남겼어. 그래서 냄비에다가 그 불닭볶음면 이제 물 날아가라고 조금 불 켜놓고선 이제 졸이려 그러다가 그때 마침 TV에서 재밌는 게 나와. 그래갖고 저거 잠깐만 보고 오면 다 졸아 있겠다 하고서 보고 있다가 까먹어서 하고선 와서 먹으면 딱 이 맛이 될 것 같거든요. 덜 익은 라면이랑 불은 라면을 같이 먹는 느낌. 라면과 라면땅을 같이 먹는 느낌인데 저는 면을 좋아하는 진짜로 면 마니아라서 그냥 면을 먹는 게 더 맛있네요. 네,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재밌는 맛입니다. 또 안에다가 치즈를 넣어가지고 불닭볶음면이 불닭볶음면처럼 느껴지질 않아. 칼칼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고소해.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 너 말고 만두야. 그러니까 만두를 먹을 거라고. 자, 아무튼 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떡 만두도 똑같습니다. 그 원래 만두피가 갖고 있는 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바삭한 식감까지 같이 느껴져서 좋긴 한데 다른 거를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만두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그냥 튀겨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이 없지는 않은 맛은 있어. 그냥 바삭하기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에서 정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이런 음식도 와플 기계로 해서 먹는다고 싶은 그런 음식들과 요리들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져서 놀란 음식들도 있었고 반면에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싶은 요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은 더욱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신기한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히 계십시오. 만두야. 만두?